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트박스에서 구입을 해온 재미있는 장난감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JJTV. 첫 번째로 사용해 볼 제품은 새롭게 돌아왔다, 레트로 게임기 2. 360가지 게임기. 어렸을 때 TV에 연결해가지고 게임팩 그거 딱 꽂고 다 안 되면 떼가지고 불어. 아시죠? 360가지 게임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포장을 보면은 어댑터를 별도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 기억나지 이거. 레트로 게임 패드 두 개가 들어있고요. 본체가 있습니다. HDMI 잭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HDMI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단자고요. 아, USB 충전하는 그 어댑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한번 연결해서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모니터가 소리가 안 되는 거였나? 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켜볼까요? 짜라란. 와, 360인 1.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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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이 때려와 죽어? 2대1을 2대1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씨. 아, 뒤에서 때리는 게 어딨냐고 이씨. 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처음 선택 화면으로 넘어간답니다. 어? 갤러그가 있어? 아, 이 추억의 비행기 게임. 호호!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아잇! 반응 속도가 조금 늦긴 하네요. 옛날에도 막 그랬잖아. 잘 안 눌려가지고 막, 아, 나 안 눌려서 죽었다. 남극탄 거. 이거 펭귄이 빙하. 레벨 1. 오랜만이니까. 오케이. 아, 추억의 펭귄. 바로 이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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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라서 봐줬다. 아, 팽맨! 얌얌얌얌얌얌 하면서 먹는. 빡빡빡빡빡빡. 렛츠고! 유령한테 부딪히지 않게 잘만 도망다니면 돼요? 지금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 일로와. 나 최강이야, 지금. 어? 오랜만이라서 봐줬다. 어드벤처 아일랜드? 아!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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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이거 바나나 보이 아니야? 바나나! 먹어! 이거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알게고! 한 판만 딱 더 할게. 이거 편집할 때 잘라도 돼. 그렇지! 거의 돌! 투로 해보자. 예스! 겁나 세네 공룡. 오우! 렛츠 겟 잇! 360가지의 추억의 게임들이 내장이 되어 있다. 촬영 끝나고 한 판 더 해야겠어. 좀 열받네 이거. 다음 제품은 라이 디텍터 거짓말 탐지기. 이거는 뭐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버들이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써먹을 때는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전류 모드, 진동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동이고, 아, 이게 전류고. 진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두한테 지금 간식을 줄 거다. 안 줄라 그랬는데? 먹자! 아, 아빠 이거 안 줄라 그랬는데? 진짜로?
만두 많이 먹어. 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빠는 만두한테 꼬이를 줄 거다. 왜 진동이 안 울리지? 안 줄 건데? 쿠키. 응. 보송이. 만두. 이번에는 찌릿한 모드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안녕. 여보. 응. 나 거짓말 탐지기 할 건데 질문 아무거나 하나 해봐. 나는 같이 살 날이 너무너무너무 기대된다. 예! 짜잔. 오! 진실! 양반을 봤나? 나 되게 사랑꾼인가 봐. 내가 그럼 거짓말을 해볼까? 나는 여자친구한테 보고하지 않고 몰래 놀러 나간 적이 있다. 아 그거 없지. 없다! 한 번도 없어. 이거 재미없겠는데 콘텐츠가? 그러게. 없대. 거짓 진실이래. 뭐야?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음 제품은 팝 튜브. 사이즈가 두 가지 있어서 두 가지를 사봤어요. 야, 이거 세탁기 호스를 갖다가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꼬아서 놀기도 하고. 재미는 있다. 싱크대 호스랑 세탁기 호스를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아. 심심풀이용 장난감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놀게 한다면은 세탁기 호스는 못 보게 하는 걸로. 이번 아이템은 만두 주물럭. 너 말고요. 찜통 같은 느낌 있잖아요? 주물럭거리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익었나 한번 봅시다. 짜자잔. 오. 고무 재질 안에다가 보들보들한 슬라임을 넣은 느낌? 전편에도 피젯 큐브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집중이 안 될 때 주물럭 거리고, 아니면 어린애기들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고 노는 그런 건데, 만두 모양으로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다 가지고 놀고 난 뒤에는 다시 찜통에다가 쪄주고, 갖고 놀고 싶을 때는 찜통에서 꺼내서 이렇게 정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슬라임을 만질 때는 손에 묻는 느낌이 살짝씩 나잖아요. 묻진 않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주물럭거리는 장난감. 재밌네요. 만두 장난감 줘요? 그 만두 것 사왔어 아빠가. 반전 문어 인형. 무슨 색 문어입니까? 그렇죠, 하늘색 문어인데. 스리스리마스리압 하면은 분홍색 문어로 바뀝니다. 뿅 하면 하늘색으로 바뀌어. 파란색이 조금 웃고 있어. 분홍색은 살짝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문어가 원래는 투명한 느낌이잖아요. 찜통 안에서 익으면은 분홍색이 되잖아. 잡아먹기 전이라서 지금 빡쳤어. 줘? 자, 다음 제품은 접어먹는 사탕, 그리고 페이퍼 나노 조립식 범선입니다. 해적선? 얘네들은 지금 리뷰를 할 게 아니고요. 이거 접어먹는 사탕은 도해먹에서 먹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얼마나 맛있고 재밌고 하길래. 요거는 종이로 해적선 만드는 건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트위치 시청자들이 조립하는 거 하자 막 이래가지고 샀는데, 이거 킹받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나중에. 다음 아이템은 개구리 왕자 구출 게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사봤거든요? 조립을 좀 해야 되는군요, 이것도. 아니야, 만두야, 만두야. 너 거 아니야, 너 거 아니야. 이것도 바스락거리니까 또 자기 건 줄 알고 또. 아니야, 아니야, 쿠키 아니야. 쿠키도 나왔어. 요렇게 테이블처럼 만들어주고, 블록을 자유롭게 랜덤으로 끼워놓으래요. 은근히 이거 열받네, 이거. 게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또 이게 거의 뭐 젠가 쌓는 거랑 똑같네요. 마구잡이로 흰색이랑 초록색 블럭을 섞어서 놓습니다. 룰렛을 설치하는 거예요.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흰색 블럭 두 개, 흰색 하나, 초록색 하나, 초록색 두 개. 돌리면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보컬인데? 개구리를 게임보드 중앙부에 배치를 하래요. 개구리 게임은 젠가랑 똑같은 거예요. 개구리가 무너지면은 지는 겁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흰색 블럭 두 개예요. 딱 해서 하나. 아, 요런 식으로 아슬아슬하다. 초록색 블럭 하나 딱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빼자. 오케이. 오오오오 오! 흰색 블럭을 제거하다가 나머지 떨어진 거는 어쨌든 제거가 된다. 여기 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 아, 이러면은 하나 둘 셋. 다음 거는 화투인데 시바 화투. 저희 집에 화투패가 없어서 이거 하나 사봤습니다. 너무 귀여워. 캐릭터가 화투에 귀엽게 들어가 있다. 아, 나는 종이나 막 이런 걸로 해놨을 줄 알았는데 색깔만 빨간색이 아닐 뿐이지 재질이 그냥 화투 재질입니다. 자, 사실 화투는 잘 못 만져가지고. 시바견이 아주 귀엽게 타고 있고요. 꽃 밑에도 찜질을 하고 계십니다. 새 위에는 구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귀엽게 깨르르 하고 웃고 있죠. 똥피. 아, 이거 똥이 아니잖아. 이거 똥 맞나? 비광. 아, 귀엽네. 보름달 대신에 시바. 이거는 낯들고 있는 시바. 그리고 여기서 까꿍 이러고 있고요. 쓰리피. 홍단에도 수줍게 숨어 있고. 이게 시바 화투가 왜 좋냐면은 딱 치잖아. 딱 이렇게 해서 아 쌌네. 시바. 아, 시바 진짜. 와, 나 씨바 귀엽네 이거. 아, 막 요런 뭔가 요런 식으로 화투를 쳐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진 않지 않을까. 아님 말고. 아, 귀엽네요 씨바. 트럼프 플레잉 카드. 플라스틱 카드인가? 아, 플라스틱 카드네요. 조커부터 해서 에이스 스페이드 그리고 이 스페이드. 요거는 뭐 인형 뽑기 막 요런 식으로 귀엽게 그림이 있는 카드다. 이게 잭, 퀸, 킹. 귀여워서 하나 샀어요. 펴지진 않겠지, 그치? 플라스틱 카드가 잘 안 펴져. 패닝 파우더 발라야 돼.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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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되게 오래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마술하실 분들 아니면은 종이 카드 말고 이런 걸로 사세요. 집에 하나 두고 있으면은 카드 게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안 들어가네. 자, 다음 거는 라이터를 하나 샀는데 대왕 라이터. 크게 켤 놈. 제가 손이 좀 큰 편이어서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라이터 사이즈는 요겁니다. 꽤나 큰데 어디 남대문 시장 그런 데 가면은 막 수입상가 그런 데 가면 막 이따만한 라이터도 있긴 한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갖고 하나 샀는데 그냥 가스 라이터가 아니고 터보 라이터야. 밑에는 플래시. 아,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뒷면 보시면은 여기는 비어있고 요쪽에만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결국에 용량을 비교해보면은 일반 라이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가스의 용량. 요게 조금 아쉽네요. 등치만 큰 거였네 이거. 재밌잖아 크게 켤놈이라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1997 미니 오락실. 오락실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오락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미니어처 사이즈로 만들어 놨어요. 귀여워. 동전구멍까지 이렇게 해서 해놨어. 조이스틱을 오락실에서 하듯이 그 느낌보다는 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건전지를 놓는 게 있는데 AA 건전지가 3개가 또 들어간대요.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올리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오호! 240가지 게임이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좀 알만한 거 뭐 있을까? 스노우볼. 빰빰빰. 아. 오케이. 요런 식으로 세 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도 리셋 버튼이 있어요. 아마 R이 리셋일 겁니다. 그렇지. 자동차 게임. 우아.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오오오!
100대 아 게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매직 자니 오! 오! 왜 이렇게 잘 죽냐? 메모리 테스트! 배가 저기 있고 앵두 자동차 어? 앵두 어? 배, 이 앵두가 여기 자동차! 어 자동차 아 배였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30초 안에 이걸 해! 오케이 아이 게임 오버야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오케이! 봤어? 미니 오락실이 제가 제일 싼 거를 샀는데 아 4만원짜리 살 걸 그랬나 거기에 좀 아는 게임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8비트 레트로 게임기인데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임들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고 계속 찾아볼 거지만 레트로 게임기가 좀 더 제 동년배들 한 뭐 80년대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까 이 조그만 게 이게 게임이 된다는 게 어딥니까 이거 네 오늘은 이렇게 아트박스에서 사온 재미난 장난감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요